2003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가 부장검사 최동욱을 필두로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선대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노무현정권 참여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이자 굿모닝시티의 사업 지역인 서울 중구를 지역구로 든 오선국회의원으로 사건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표였던 정대철과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과의 유착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수천 명에게 수천억의 피해를 끼쳤던 대규모 경제사기 범죄인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은 빠른 속도로 노무현 정권을 뒤흔들었던 정경유착사건 윤창열 게이트. 더 나아가 제16대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사로까지 확대되어갔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과 그의 무리들의 횡령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수백억 원대를 훨씬 뛰어넘은 무려 5천억 원에 달하는 데다가 그 5천억 원을 이미 다 사용했다는 윤창열의 뻔뻔한 진술에 사기 분양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당시 돈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그의 주머니에서 들락거리는 과정에서 이미 또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윤창열은 당시 돈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조성했는데 5천억 중 3천억 원 이상은 동대문 복합 쇼핑몰 굿모닝 시티 입주희망자 3천여 명을 상대로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유치한 자금을 횡령한 것이고 나머지 2천억에 가까운 금액은 복합 쇼핑몰 굿모닝 시티 등을 담보로 잡고 당시 제도권 금융기관 11곳을 비롯해 사채업자들에게까지 대출받은 것으로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굿모닝 시티 내 매장 등을 분양받기 위해 납입한 분양계약금 중도금 등을 자기 멋대로 3천억원 이상 횡령한 것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각종 로비와 별의별 불법적인 검은 연결고리로 1900억원 이상 불법 대출을 받은 여파는 또 다른 형태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까지 아직 동대문 복합 쇼핑몰 굿모닝 시티를 제대로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분양을 모두 완판하지도 못했던 윤창열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무려 1,900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올 수 있었을까요? 대출 세부 내역들을 살펴보면 굿모닝 시티 대표 윤창열은 동양증권과 동양생명에서 각각 300억 원과 150억 원, 대한화재에서 200억 원, 전일상호저축은행과 신한상호저축은행에서는 각각 165억 원과 72억 원을 대출받는 등 당시 제도권 금융기관 총 11곳에서 1,000억 원을 넘게 끌어왔고 나머지 900억에 가까운 자금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고의자로 끌어온 것인데 여기서 한층 더 깊숙이 들어가 들여다봐야 할 연결고리가 바로 윤창열과 당시 많게는 수백억에서 적게는 수억 원 돈을 빌려준 제도권 금융기관들 간의 관계입니다. 윤창열은 윤석헌과 윤봉근 등을 자신의 로비스트들로 활용하여 동양그룹과 관계를 튼후 동양 메이저건설을 복합쇼핑몰 굿모닝시티의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같은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증권과 동양생명을 통해서 무려 450억 원을 끌어왔고 김대중 정권 당시 누구 못지않게 잘 나갔던 신한그룹 회장 박순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신한상호저축은행과 전일상호저축은행에서 도합 230억이 넘는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03년 6월 윤창열이 추격전 끝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신한그룹 계열사 신한저축은행의 대출금 72억 원은 모두 상환했다는 것입니다. 윤창열이 체포되고 난 후인 2003년 7월에 밝혀진 당시 굿모닝시티의 대출잔액을 살펴보면 도합 무려 450억 원을 끌어왔던 동양증권과 동양생명에는 아직 각각 66억씩 대출금이 남아있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대출받았던 신한저축은행에는 대출금 72억을 모두 상환한 것과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대출금은 소액이나마 상환한 반면에 전일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65억 원은 단 1원도 상환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심적인 부분으로 당초 신한그룹 회장 박순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신한저축은행과 전일저축은행을 좀더 세부적으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신한저축은행은 이름만으로도 신한그룹의 계열사인 것을 한눈에 알수 있는 반면에 그렇다면 전일저축은행은 신한그룹 회장 박순석 그리고 윤창열과 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려 165억 원을 대출해주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먼저, 전일저축은행과 신한그룹 회장 박순석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이 터지기 2년 전인 2001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용호 게이트가 김대중 정권 말기를 강타하고 있을 무렵인 2001년 당시 검찰은 뜬금없이 신한그룹 회장 박순석에게 도박골프 혐의를 씌워 영장을 청구했고, 이용호 게이트 국면에서 김대중 정권 당시 전국 각지의 골프장들을 인수하며 그 누구보다 잘 나갔던 신한그룹 회장 박순석의 이름은 끊임없이 오르내렸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박순석은 당시 검찰의 뜬금포로 인해 이용호 게이트에는 휘말리지 않고 도박골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매우 싼 값으로 큰 이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 박순석을 깍듯이 모셨던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당시 이용호 게이트뿐만 아니라 훗날 각종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곳곳에 등장하는 거물 금융 브로커 박금성이었습니다. 박금성은 제15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김봉호와는 인척이고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박연호와는 절친한 광주일고 선후배 관계로 알려진 인물로 이용호 게이트 당시 이용호의 돈 5천만원을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했던 김봉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자 신한그룹 회장 박순석 뿐만 아니라 박순석의 문제적 차남 신한저축은행 대표 박상훈 현 박지호와도 사업적으로 연결된 인물로 2000년대 초반 이미 업계에서는 숨은 실력자 거물브로커로 통하는 박금성 곁에는 또 다른 문제적 인물인 은인표가 있었습니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외환위기 전까지는 검은세계에서 구전이나 뽀찌를 받았던 꽁지이자 사기꾼으로 조직폭력배들과 친분이 남달랐다고 알려진 은인표는 사기를 비롯해 각종 범죄를 범하며 모은 검은돈을 자금삼아 2003년 초 박금성 등과 함께 전일상호저축은행 지분 51%를 차명으로 취득한 후 감옥에 끌려가는 2008년까지 전일상호저축은행 대주주 행세를 하면서 그야말로 전북도민들이 한푼두푼 푼 아껴서 맡겨둔 목돈을 자기 돈 쓰듯이 써댔던 인물로 윤창열은 신한그룹 회장 박순석과 숨은 실력자 거물브로커 박금성 등을 연결고리로 자신이 각종 로비와 불법을 저지르는 데 필요한 급전을 신한저축은행과 전일저축은행 등에서 융통하여 사용했던 것이었고 박순석 일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었던 신한그룹 계열사 신한저축은행에는 체포 직전까지 대출금을 칼같이 상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박금성 은인표 등의 사금고로 전락해버린 전일저축은행에서는 무려 165억원이나 대출 받았지만 단 1원도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1974년 전북은행에 의해서 설립된 전일상호신용금고를 1982년 이종덕이 인수하여 전주를 기반으로 김제, 남원 등 전라북도 돈의 총6개 점포를 두며 사세를 확장시키면서 전국 총 100개가 넘는 상호신용금고 가운데 탑텐 안에 드는 등 2002년 전일상호신용금고에서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도 전라북도 도민들에게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왔지만 일순간 경영 위기에 몰린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이종덕은 당시 행장 백기덕에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 과정도 일절 거치지 않은 채 정체도 불확실한 은인표 박금성 일당에게 전일저축은행 지분을 넘겼고 이렇게 숨은 실력자 거물브로커 박금성과 조직폭력배 등을 등에 업고 전북 최대규모 저축은행 전일상호저축은행을 손에 넣은 은인표는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 뿐만 아니라 온갖 곳에서 거액의 커미션을 받아먹는 대가로 별의별 신박한 경로와 방법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주변 지인들을 비롯해 자신의 운전기사에 이르기까지 온갖 차명들을 동원해 불법 대출을 일삼는 등 대주주로 등극한 2003년부터 감옥에 끌려갔던 2008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전북도민들의 피와 땀이 응축되어 있는 전일저축은행 금고를 자기 사금고처럼 써댔습니다. 이렇게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은인표 박금성 일당에 의해 빠르게 부실화되고 있을 때 당시 금융당국은 굿모닝시티의 여신 한도초과 대출혐의로 관련 직원 몇 명만 문책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에 그쳤고 당시 검찰은 이용호 게이트에서부터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등국직국직한 초대형 사건들이 불거질 때마다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던 신한그룹 회장 박순석에 대해서는 내사 중에 있다는 입장만 거듭 밝히면서 전일 저축은행이 이미 은인표 일당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된 2004년 7월이 되어서야 이미 다끈 떨어진 전임 행장 심학섭과 백기덕을 구속하는 선에서 그쳤고 제16대 대선 불법 정치자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제17대 총선 등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이후. 연이어 이어졌던 초대형 정치 이슈들의 숨어 검은 연결고리 위에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가 더욱 황당하고 안타까운 것은 은인표 박금성 일당이 당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이종덕으로부터 지분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당시 행장이자 은인표 일당 등에 의해 행장에서 물러난 직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금융조세조사부, 전주지검, 서울고등법원과 전주지방법원 금감원 주요 언론사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까지 진정서를 보내왔던 백기덕을 해당 관할 전주지검에서는 전일저축은행 경영진의 고소를 구실로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시키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외환은행 전주지점장 등 40여 년간 금융인으로 살아왔던 이가 당시에는 전일상호저축은행 행장을 역임하면서 전북도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던 전일저축은행이 몇몇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과정을 도저히 두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온사방의 실상을 알리는 내부고발자까지 되었지만 그 어떤 거대한 검은 연결고리의 카르텔에 의해 되려 명예훼손과 공갈 등을 범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일저축은행의 부실화에 대해 당시 금융당국과 검찰이 되려 알토니를 빼주면서 나몰라라하자. 은인표 일당은 전일저축은행을 더욱더 완벽하게 장악하고자 자신들의 신봉 역할을 해줄 김종문을 전일저축은행 행장에 임명했고 행장을 비롯해 임원진들까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전열을 갖춘 후에는 그야말로 더욱 노골적인 곡간 빼먹기가 이어졌습니다. 은인표 일당은 전일저축은행을 통해서 실제로는 통용할 수도 없는 쓰레기어음을 매입해주거나 신용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부실기업 수십 곳에 도합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불법 대출해주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 대출해준 대출자 명의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는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별의별 신박한 방법들을 동원해 빼돌린 돈을 가지고 최고급 외제차들을 몰면서 온갖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서울 청담동 리베라 호텔,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지에 스윗룸을 장기간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또 다른 신사업 먹잇감 사냥을 위해 밤낮 없이 돈을 뿌리며 또 다른 검은 연결고리들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은인표 일당들이 전일저축은행 자산들을 자기 호주머니 안에 있는 돈 쓰듯 날뛰던 무렵 검찰에서는 또한번 이를 발각하고 처벌할 기회가 생겼으니 그게 바로 2006년 9월 업계에서는 이미 숨은 실력자 거물금융 브로커로 정평이 나있던 박금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것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 부장검사 차동원 등은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의 돈줄 중 하나로 알려진 박금성을 사기죄로 잡아넣었고, 심지어 미꾸라지가 용을 잡아먹었다고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떠들썩했던 윤창열이 한양을 인수하던 당시 한양 소유 상가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박금성이 윤창열로부터 수백억 원의 커미션을 받는 조건으로 법정한도액수를 초과한 불법 대출을 성사시켜준 혐의까지 수사하는 등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과 이로부터 몇년 후에나 터져버린 전일상호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한 각종 저축은행 사건 등1년의 초대형 금융범죄들의 검은 연결고리에 대해 거의 꼭지까지 딸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고 이 당시 과거의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다 전주지검에 의해 되려 전과자가 되었던 전일저축은행 전행장 백기덕까지 소환해 참고인 조사까지 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신한그룹 박순석 일가나 은인표 일당으로까진 수사가 확대되진 못했고 박금성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는 선에서 또 다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또한번 검찰에서 수 많은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던 사이, 은임표 일당의 불법 대출 관련 범죄는 더욱 대담해졌고, 이제는 그의 사촌동생까지 나타나 자신의 성공적인 재기와 사업 확장을 위해 전일 저축은행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끌어오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큰일을 벌였던 은임표의 사촌동생 정치는 과거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남자셋, 여자셋, 목표 달성 토요일 동고동락, GOD의 육아일기 등을 연출한 유명 PD이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과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진출 등으로 떠들썩했던 2002년 당시 연예기획사들로부터 PRB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은경표로 은경표는 이러한 범죄 행각으로 인해 MBC에서 퇴출되고 보석으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신과 친분이 깊은 신동엽, 강호동 등을 앞세워 SBS에서 재개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봤고 이후 외주 제작사 스타시아 인베스트먼트와 전보 등을 차리고 SBS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일요일이 좋다, 엑스맨 패밀리가 떴다 등의 제작에 관여했으며, 재정난에 휩싸인 코스닥 상장 회사를 껍데기 삼아 자신이 설립한 외주 제작사들과 연예기획사를 우회 상장시킬 계획으로 자신의 사촌형 은인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대한민국 대표 예능인 신동엽, 강호동, 유재석의 이름까지 동원해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 받아내는 등 전북도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 들어있는 전일저축은행의 자산은 은인표 일당으로 인해 은경표를 거쳐 대한민국 엔터 산업의 구린 뒷골목에까지 뿌려졌습니다. 은경표가 자신의 사촌형이자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를 앞세워 받아낸 불법 대출금 중 수십억은 실제로 신동엽이 자신의 지인들과 설립하여 당시 내놓으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을 줄줄이 영입했던 dy 엔터테인먼트와 지금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사라진 스토미NF의 전신인 디초콜릿 ENTF 간의 경영권 다툼에 쓰였고 실제 은경표 신동엽 연합전선과 과거 펜터멘터그룹 회장 이도영 간의 치열했던 경영권 다툼은 마치 나비호가처럼 은경표의 사촌형 은인표의 수감기간 연장 뿐만 아니라 은경표 자신이 여의도 한복판에서 큰 화를 당해야 했던 사건을 비롯해 주총 직후 연이어 이어졌던 IHQ 대표이사 정은탁과 스토미NF 대표 권승식 간의 M&A를 재료삼은 주가 조작 사건에서 드러난 당대 최고의 연예인 전지현의 차명계좌 활용 논란에서부터 2019년이 되어서야 종결된 대한민국 최고의 MC 유재석에 대한 출연료 지급 문제까지 모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촌동생 은경표까지 함께 나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곳간을 마음껏 빼먹었던 은임표는 2008년 사기죄로 구속되기까지 무려 5년 동안이나 대주주 행세를 하며 사방에 돈을 뿌려댔고, 심지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영등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황에서도 온갖 곳에 돈을 먹여 병보석으로 나와 또 1년 넘도록 바깥 생활을 했으며, 항소심을 통해 다시 재구속된 이후에도 당시 이명박 정권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면회를 오는 등 소위 범털 중에서도 먹어주는 범털로 편안한 수감생활을 영위했습니다. 2008년 은인표를 사기 혐의로 구속한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는 전일상호저축은행 관할 검찰인 전주지검의 수사 행태를 보면 알수 있는데, 2008년 전주지검은 당시 은인표 일당의 신봉 역할을 너무나 충실히 수행해왔던 전일저축은행 행장 김종문 등을 신병확보도 없이 불구속 기소하면서, 행장 김종문은 자유롭게 법원을 오고 가며 재판을 받다가 검찰의 느슨한 감시를 피해 잠적한 후 미랑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해 버렸고, 이로 인해 전일저축은행 사태에서 대주주 은인표 일당만큼이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행장 김종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기소는. 이로부터 무려 3년 후인 2011년 11월이 되어서야 김종문이 중국 공안에 자수하고 국내로 압송되면서 재개할 수 있었으며 행장 김종문을 제외한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기소도 전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지 1년이 지난 2010년 12월이 되어서야 진행되었습니다. 전일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검찰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도 물을 수 있는데 금감원은 은인표 은경표 일당의 곡간 빼먹기가 한창이었던 시기에도 매년 전일저축은행 담당 검사반장 등을 임명하고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전북 도민들이 끝끝내 겪어야 했던 불행을 몇 차례나 막을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도 검찰 못지 않은 나몰라라 신공을 거듭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 최종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 처벌을 했었어야 했던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의 나몰라라 신공이 거듭되면서 2003년부터 몇 번이나 이 불행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들은 판판이 무산되었고 결국 전일저축은행은 대주주 운임표가 구속된 지 1년이 넘게 지난 2009년 12월이 되어서야 더 이상 부실을 감출 수도 나몰라라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2010년 8월 법원에 의해 최종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일련의 전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주 고객이었던 전북도민들 수천 명은 수백억에 이르는 피해를 입어야 했고, 이렇게 양산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평생 일에 모은 돈을 이자 조금 더 준다는 저축은행을 믿고 맡겼던 7~80대 고령층 노인들이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된 불행은 이로 다 말로 할수 없을 만큼 지독하고 깊었습니다. 결국 전일저축은행 사태의 주범 문인표는 2008년 사기죄로 구속되었으나 수감생활 3분의 1 이상을 밖에서 보내는 등 든든한 뒷백을 둔 덕분에 편안한 수감생활을 이어가다가 2009년 12월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후 1년 반이나 지난 2011년 6월이 되어서야 서울지검 특수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고 뒤늦은 수사 끝에 연예계 대부 연예계 큰손 은경표와의 특수관계까지 밝혀지면서 2011년 8월이 되어서야 전일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되었으며 전일 저축은행 사태에서 미란까지 하며 도주했던 전행장 김종문이 국내로 압송되는 등더 이상 뒷백들이 힘써줄 수 없을 만큼 사건이 커져나가기 시작하자. 2008년 구속된 이후 연희은 형집행정지로 인해 2011년 11월이 되어서야 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재구속되었고 신동엽 은경표와 경영권 다툼 중이었던 펜타멘터그룹 회장 이도영의 밀고로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매수한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김현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온갖 정관들로 집단을 이룬 초호와 변호인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인표 일당의 신봉 역할을 미랑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몸 바쳐 수행했던 행장 김종문도 최종 징역 7년 6개월형. 전무 김종희 등 전일저축은행 핵심 임직원들은 징역 4년 이하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전일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언제나 그랬듯 속 시원한 엄벌보다는 온갖 이유로 감형되면서 아쉽게 종료되었습니다.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으로부터 불거지기 시작해 2009년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지면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전일저축은행 사태는 검찰과 금감원의 연이은 나몰라라 신공으로 결국 핵심범죄자 몇 명만을 처벌한 채 더욱 중요한 그윗선들과 배우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거대한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검은연결고리들의 실체는 또다시 밝혀지지 않았고 이 거대한 검은연결고리들의 실체는 전일저축은행 사태를 기점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각종 저축은행 사태에서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산 저축은행 사태로 대표되는 각종 저축은행 사태와 오늘날 2023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형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다루기 전에 꼭 필요한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과 전일 저축은행 사태에서 조금은 드러났던 검은 연결고리로 인해 벌어졌던 또 다른 초대형 금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